사장 진도는 다 나갔고요. 그래서 이번 한 시간 동안에는 사장의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다 풀진 않고 몇 개인지 선별해서 풀 거고요. 2번 문제는 polarizability에 대한 얘기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여기 이제 positive charge를 가진 입자가 정지해 있고요. 고정되어 있고, 여기 이제 negative charge를 갖는 그 입자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A0인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폴라라이저빌리티가 0이겠죠. 평균, 그러니까 매시간 그 다이폴 모먼트는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요만큼 다이폴 모먼트가 있긴 하지만, 이게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공간을 이제 뺑글뺑글 돌면서 평균 내면은 이 다이폴 모먼트가 0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 얘네들이 이제 공전하고 있는 수직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가했다. 자, 이랬을 때 얘가 어떻게 폴라라이제이션 유도가 될지 이제 그걸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이 면 위로 솟아나고 있으면 이제 네거티브 차지를 가는 입자인데 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원래 이제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던 것이 약간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파지티브 차지에서 아래 방향으로 네트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의해서 생기는 폴라라이제이션을 이제 구하시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역학계니까 이제 우리 역학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축을 도입하는데 이쪽을 내가 X축, 이제 Y축, 이제 그것의 수직한 방향을 Z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를 위해서 이제 라그랑지안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랑지안은 내가 그 cylindrical coordinate을 사용해서 할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해 보여서.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자, 이게 이제 xy 평면상에서의 운동. 그 xy 평면에 이제 평행한 그 플레인 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Z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lectric potential 에너지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이제 2제곱 이제 거리 분의 1인데 거리라고 하는 것은 R제곱 더하기 Z제곱의 이제 2분의 1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electric field를 가하고 있으니까 그 electric field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 부호가 어떻게 되나? 부호는 뭐 electric field의 방향에 따라서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부호는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운동방정식은 R방향의 운동방정식은 여기 이제 R닷에 의존하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는 MR닷은 라그랑지안을 이제 R로 편미분하면 되겠죠. 라그랑지안을 R로 편미분하면은 아니야 그렇죠. R로 편미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M 다음에 자, 이것이 R 방향의 운동 방정식이고요. 그다음에 세타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세타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dTd, 이제 라그랑지안을 세타 닷으로 편미분하면
이거 보고요. 얘는 0이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타닷을 소거할 수가 있네요. 세타닷은 mr제곱분의 뭐 상수니까 내가 그 상수를 l0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z방향의 운동방 정식은 쿨롱 포스 Z 요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포스가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하면 전자는 위로 가속을 받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맞게 됐네요. 자,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얘가 일렉트릭 필드가 0일 때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일 때는 R은 이게 솔루션이죠. 그리고 Z는 0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 폴라라이저빌리티를 계산할 때는 일렉트릭 필드가 아주 작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솔루션을 일렉트릭 필드가 0에서 이제 퍼터버티브하게 계산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퍼터버티브하게 계산을 하면 일단 세타에 대한 거는 뭐 일렉트릭 필드에 무관하게 이미 우리가 가군동량에 보존된다는 거로 이제 끝난 거고요. Z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만 한번 살펴보면 자, MZ 더블 닷은 결국 이제 이게 폴라라이저 비트를 결정하는 것이 Z방향으로 얼마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났나 이제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Z방향에는 마이너스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아주 작을 때,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아주 작을 때에는 이 Z가 0 근처에서 놀 것이기 때문에 내가 Z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분자에 있던 Z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번거롭더라도 좀더 써야 되겠네요. 이 Z, 그 다음에 이제 R에 3승 1 더하기 R 제곱 Z 제곱의 3분의 2승 더하기 2배의 2. 그러면 내가 이제 Z에 대해서 first order까지 생각을 하면 얘는 2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2 제로 R 3승분의 Z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하이 오더는 Z의 3승 오더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걸 이제 무시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걸 봤더니 얘는 이제 Z에 대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 해밀톤의 포스가 됐네요. 이게 컨스탄트 포스가 있고, 그러니까 드리븐. 이거는 Z에 비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Z에 비례하니까, 이건 하모닉 포스죠. 그쵸? 하모닉 포스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Z는 Z의 평균값은 어떻게 된다? Z의 평균값은 근사적으로, 퍼터버티브하게 근사적으로 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 R 세제곱 나누기 2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는 정리하면은 2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R 세제곱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실제 이걸 계산하려면 이제 R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Z에 대한 평균값이 이미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렉트릭 필드의 퍼스트 오더까지 계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요 R을
R을 어떤 걸 쓰면 돼요? Electric Field에 대해서 제로스 오더. Electric Field가 없을 때그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가 되냐? 2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처음에 Electric Field가 없었을 때 회전운동의 반경 곱하기 E. 아, 되겠죠? 그렇죠? 그 First Order까지. 따라서 이제 에버리지 폴라라이저빌리티는 이제 P는 이제 그 전하량에다가 Z의 평균 그다음에 이제 그 방향 Z 성분 Z 방향 Z 방향이 사실 이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계속 해보면은 좀 전에 계산한 걸 여기다 다 대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폴라라이저빌리티를 계산할 수가 있고 폴라라이저빌리티는 4파이 A0 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전하는 그것에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이제 수직 방향으로 가했을 때에는 그 회전 운동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이제 일렉트릭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은 순서를 좀 바꿔서요.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캐비티 문제인데요. 자, 캐비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물질 안에 빈 공간이 있는 걸 이제 캐비티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어떤 공간이냐? 여기 외부는 다이렉트릭 컨스턴트가 2이고 2인 그런 이제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이고 여기 이제 속에 진공에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고요. 이 구의 반지름은 A인데 이 가운데에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P가 이제 Z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에 전체 공간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계산하시오.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구하는 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대충 어떻게 풀겠구나 이런 감이 딱 문제를 보면은 이제 생기실 텐데 자 여기 이제 두 영역이 있잖아요 바깥과 속 그래서 캐비티 속을 내두 번째 영역 바깥을 내 1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각각 영역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이제 구하고 그다음에 경계면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맞춰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프리 차지가 하나도 없죠. 바운디 다이폴 모먼트만 하나 딱 있으니까 프리 차지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리니어한 그런 일렉트로스태틱 논리니어 이펙트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제 프리 차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그냥 포화성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의 솔루션을 잘 찾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만 만족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더하기 이제 이 문제는 대칭성이 있죠. 그러니까 스페리컬 시메트리는 다이폴 모먼트 때문에 깨졌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제 이 Z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에 아무런 의존성이 없을 거기 때문에 라플라스 방정식도 비교적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를 쓸 거고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를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아지무탈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이제 간단하게 얘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앞에 3장에서 했던 걸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앵귤러 모멘텀 인덱스에 대한 토탈 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r의 l승 더하기 그다음에 r의 1 더하기 l승의 bl 여기 이제 원래 ylm인데 m이 0만 허용되니까 그걸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앞에 거는 이제 0이에요. 왜 0이냐면은 1번 공간이 r이 무한대인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제 r이 무한대가 될때 발산하면 안 되겠죠. 포텐셜이 처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앞에 거는 쓸 필요가 없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 두 번째 공간도 쉽게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근데 요두 번째 공간에서는 두 번째에서는 그 R이 0인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그 R이 0일 때 발산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앞에 좀 전에 지워버렸던 요것만 살아남고 R의 역수에 비례하는 그런 항들은 다 사라졌고요. 근데 이제 여기다 플러스 자, 이거는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고 여기에는 다이폴 소스가 있잖아요. 그 다이폴 소스가 만들어낸 다이폴 필드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요 뒤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라기보다 이제 여기에 이 B에 해당되는 그걸 다 텀들이 다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지웠는데 사실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주어진 바운더리 커 여기서 원점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원점에 다이폴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다이폴 필드만 하나 딱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폴 필드 포텐셜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를 효율적으로 이제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야 됩니까? 첫 번째 포텐셜과 두 번째 포텐셜이 반지름이 A일 때 똑같아야 되죠. 연속이어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일렉트릭 필드의 평행한 방향은 똑같아. 이제 따라서 이제 포텐셜은 똑같아야 되고 그또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노멀 컴포넌트가 연속이어야 된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를 곱한 거에 비례하니까 즉 이제 1번 영역에서의 일렉트릭 포텐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멀한 디렉션이 어떤 디렉션이니까 R 디렉션이잖아요. R 디렉션으로 편미분한 게 이제 이거고 1번에서의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그 다음에 2번에서 근데 여기 relative dielectric constant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이게 R이 A에서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운더리 컨디션 한번 맞춰봅시다. 우선 첫 번째 이쪽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4파이 epsilon 제로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요. 자, 모든 L에 대해서 자, 요것과 그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L에서 AL 근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가 이제 더 들어가네요. 이제 a 제곱에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는 p1이죠. 얘는 다름 아닌 이제 p1 코사인 세타였죠. 그렇죠? 그 양변에 일단 이제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서로 오소노말하기 때문에 그냥 pl 앞에 있는 개수들이 똑같아야 된다. 이제 그 조건으로부터 이제 모든 L에 대해서 BL은 A의 1 더하기 2L의 AL 더하기 여기 P가 하나 빠졌네요. 다이폴 모먼트의 그 스트렝스 P가 하나 빠졌습니다. 여기에 그
요 뒤에 있는 건 L이 1일 때만 성립하는 거잖아요. P의 그 크로네카 델타 L1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모든 L에 대해서 둘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계식은 이제 그 R로 미분해야 되는 거죠. R로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입실론 L 더하기 1에 B의 L에 A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L PL은 그 다음에 여기 L로 미분하면은 L A의 L 빼기 1 AL 그 다음에 여기 빼기 A3승의 P의 또 크로네카 델타 L1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사실 무한히 많은 바운더리 컨디션 얻은 거죠. 모든 L에 대해서 이것이 다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금방 손쉽게 풀수 있고요. 이제 이걸 풀어주면 이제 A2보다 큰 모든 개수들은 전부 다 상쇄되고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L 이상이니까 다이폴 이상, 그러니까 쿼드러플 이상의 모든 필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A0, B0도 0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남는 것이 A1과 B1만 남잖아요. 제가 그냥 적을게요. 그냥 제 강의 노트에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보고 적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유도를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뭐냐? 이제 바깥 영역에서는 A1만 살아남네요. 바깥 영역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다이폴 모먼트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얘는 뭐가 되느냐? 4파이 epsilon 0분의 1에 요걸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면 3p r0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다이폴 필드가 생기는데 대신 다이폴 모먼트가 1 더하기 2 입실론분의 3p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입실론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가? 다이폴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원점에 있는 그 다이폴의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을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그 스크리닝에서 이제 줄어든 다이폴이 있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 B1 있으니까 여기서 옮겨 적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어떤 필드가 있냐면 이제 요거는 여전히 그러니까 원래 있던 다이폴 필드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A1이 하나 살아남네요. A1은 뭐죠? A1 곱하기 R1 코사인이니까 얘는 그냥 필드가 Z에 의존하네요. Z의 선형으로 비례하니까 여기서 유니폼 필드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유니폼 필드가 왜 생겨요? 나 때문에 요 표면에 아이고. 표면에 이제 전하가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Surface Charge가. 그 Surface Charge가 일종의 이제 유니폼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urface Charge의 역할이, 이 Induced Surface 이것의 역할이 뭐냐면 이 내부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유니폼 필드를 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거꾸로 드렸네요. 얘를 여기다 갖다 적는 거고, 얘를 이제 여기로 갖다 적는 거죠. 자, A는 중요한 게 이제 이것의 부호는 음수예요. A1은. 그러니까 A의 부호가 음수니까 결국 얘는 이제 이쪽 방면으로 그 유니폼 필드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인듀스드 차지가 그다음에 이 인듀스드 차지는 이 외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이폴 모먼트를 스크리닝을 하고 있죠. 스크리닝을 해서
이 외부에서는 다이폴 모먼트가 이제 요것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노트 정리를 하면서 이 컨셉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십시오.